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 한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002쪽 1002 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여기 나오네요. 보셔도 되겠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 뒤에 숨은 교만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겸손함에 대해서 또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날짜가 2022년 6월 1일입니다. 그렇죠? 2022년이 벌써 다섯 달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가정에 학생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했고 또 주변에서 한국으로 또 타주로 이동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여러분 마음들이 울렁울렁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어디 간다더라, 누가 어디서 왔다더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딱 정하고 분주할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찾는, 내 중심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도 방학 숙제를 저희 뒤에 저희 아이들이 듣고 있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방학 숙제를 개학 하루 앞두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지켜보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하면 고시도 붙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은 방학 숙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우리 앞에 숙제일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좀 겸손한 편인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좀 그보다는 자신감이 있는 편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편이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어떠한 타입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불편함을 주는 정도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매사에 옆에서 막 용기를 줘도 주저주저 하시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정서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정서와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인사치레로 한국 사람한테는 세 번은 권유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같이 드세요. 그러면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 같이 드세요. 아이 괜찮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같이 드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2005년에 처음 미국에 방문했었는데 처음 미국에 왔던 곳이 저기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미국 장로교회 여름 요런 기간에 이제 서머 인턴으로 와가지고요. 그 교회 이름이 뷰러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같으면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저를 호스팅해 주셔서 그 집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캐리어 가지고 바리바리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어요. 밥 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I'm okay. 그러면 안 되는데 I'm hungry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 사람은 잘 못하잖아요.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고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와가지고 I'm okay 했다가 그날 밤 내내 쫄쫄 굶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차가 또 다르니까 그분들은 저녁이지만 저는 눈도 말똥말똥 떠가지고 어이구 내가 집 떠나가지고 지금 무슨 고생인가, 아침만 되라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그분이 수지, 이름이 수지셨는데 수지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냉장고를 탁 열어주면서 Help yourself! 막 이러는데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혹시 팝타르트라고 아세요? 네, 팝타르트가 가득 있는 냉장고였어요. 팝타르트가 뭐냐면 약간 샌드위치처럼 꽉 눌러진 빵인데 약간 과자 같은 거 그 안에 딸기잼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이분이 손자를 키우고 계셨는데 낮에 손자를 봐주시는데 자기가 쿡을 안 한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 스토브에 막 빨랫감이 이렇게 쌓여있고 얼마나 요리를 안 하셨으면 그래서 그걸 아침으로 먹으라고 주시는데 정말 제가 속으로 장난하나 지금 그거 먹고 어떻게 지금 밤에 굶었는데 밥을 먹어야지 이거를 밥으로 먹으라고 하나 제가 눈물겨운 며칠을 지냈고 한 일주일간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 이제 한국 여자 목사님이 주변에 계셨는데 제 사정을 아시고 월마트에 데려가서 인터내셔널 그 푸드 코드에서 그 코트에서 컵라면 그 육개장 있잖아요. 육개장 사발면을 사주셨는데 야 그걸 가지고 제가 일주일 만에 먹는데 정말 보약을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좀 특히 우리 1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교만함을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문화적으로 겸손에 익숙한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신앙생활 하면서는 더욱더 내가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겸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 봄철 기간 동안에 그 대신방을 다니느라고 저희 한 목사님, 또 양순지 사모님, 박준수 목사님, 저 이렇게 넷이서 계속 신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가정도 방문하고 사업체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뵙게 되니까 교회에서 뵙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운데 참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니까 그냥 주저리주저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를 성령께서 이끄시고요. 그 대화 가운데 주고받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목요일 일정이 쉽진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요즘 권사님, 요즘 집사님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나셨어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근황을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100이면 100 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시냐면요. 일단 다들 문제는 있으세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 삶이 늘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를 되게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자기를 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예 뭐 제가 그래서 그렇죠. 제 잘못이죠 뭐. 막 이렇게 탓을 자기들한테 이렇게 돌리시고 이런 자신을 낮추시는 말씀이 다들 배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할 때 이 머리는 누가 지으셨죠?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몸뚱이 지금까지 누가 돌봐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다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는 그것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가 그렇게 이렇게 오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격과 또는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바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교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에 모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러이러이러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가 주님 나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신 분들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 지금도 암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거 암송하세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 안에 계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자신이 잘난 것도 자기 거고 자신의 부족한 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김새,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나를 낮춰서 아유 저는 잘 못합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저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여러분 판단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보니까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도 굉장히 균형 잡힌 건강한 겸손을 갖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이 겸손을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겸손 떤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거절하시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은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때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훌륭한 사자성어가 있죠. 끼리끼빠빠라고.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언제 우리가 나서서 리더십으로 서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뒤에 조용히 물러서서 중보기도 하며 섬겨야 하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으로 예를 들면 뭐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가르치는 재능이라든지 언제 내가 그곳으로 섬겨야 할지, 때로는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조용히 좀 더 묵상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때와 시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분들 너무 앞에 나서신다. 저분은 너무 자신을 드러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불편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건강한 균형 잡힌 그런 겸손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것은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나와요. 겸손이라는 곳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같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들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 뒤로도 수두룩한 말씀들이 겸손에 관한 말씀은 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여호와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이 겸손한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겸손의 왕 예수님이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만큼 피곤한 삶이 없어요.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따라가야 되고 남이 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계속해서 경쟁과 언젠가는 이뤄내겠지, 언젠가는 그 정도에 다다를 수 있겠지라는 것을 끝없이 또 다른 목표와 목표를 갖는 또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겸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겸손이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교만을 봐야 되겠죠. 교만을.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탁 맡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이뤄가시는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떠듭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차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차분히 기다려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꺼내놓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탁 이렇게 걸머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힘을 쫙 빼고 힘을 빼세요. 그냥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턱 맡겨야 잠잠하게 기다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 끝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 손 안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이 교만이죠. 시편 119편 8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교만이 무엇이에요? 나 잘났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보통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이 교만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수도 비할 수 없이 많고 막 무기도 막 엄청 화려하고 전쟁을 하면 당연히 블레셋 군대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막 급박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나서 우리가 질 것 같은 사울 왕의 입장에선 그런 상황인데 약속한 7일 안에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이 급한 상황을 다 아실 텐데 뭐 어쩌랴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제사를 집례를 했던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억하나요? 아니죠. 버림받은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겸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삶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겸손하신 편인 것 같으세요? 조금 자신감에 차 있는,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편이신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그 루이빌에서 할머니 그 이제 수지 아줌마가 저한테 밥 먹겠냐 했을 때 아 괜찮아요 했던 그런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시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말본새가 왜 저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 인품이 저렇게 되면 좋은데, 말 한마디를 해드려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판단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 둘이 저희 아파트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아저씨 백인 한 분 아저씨가 막 백인 아저씨들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입으시고 막 옷 다 벗으셔도 편하게 다니시잖아요. 막 털도 있으시고 막 이만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막 계시는데 아 저분은 누구신데 저기 와서 저러고 계시나 제가 그냥 이렇게 이방인처럼 쳐다봤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흑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지체장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얼마 안 오는 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얕은 물에서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그걸 다 포착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막 이렇게 있던 아저씨가 그 털복숭이 아저씨가 갑자기 팍
뛰어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딱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Actually, I was a lifeguard 딱 이러면서 그래서 막 와 그랬는데 제가 제 눈으로 그냥 아 이방인이시고 그냥 잘 모르는 아저씨고 왜 저렇게 다 벗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멋진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한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우리 같은 목장 안에서도 또 같은 모임 안에서도 이런 판단의 그런 시선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도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졸업 예배 여기서 이제 영어로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핸드크래프티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창조물이다 이런 설교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를 봐야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내가 뭐라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 어느 쯤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내가 보기엔 덜 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그리고 나하고 저희하고 도끼 객끼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배우자도 달리 보여요.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아직 한국에서 안 왔지만 나중에 오면은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죠. 배우자들 간에도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가 참 안타깝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그러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고 교만함을 떠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겸손 뒤에 숨은 교만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다 보면은 아 목사님 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 머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머리에 필요한 지식들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잘난 것들 뛰어난 가문에 뛰어난 학식에 뛰어난 혈통에 그런 것들도 배설물로 여겼겠지만 자신의 부족함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뭐 키가 짱딸막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니면 남보다 언어 능력이 뒤쳐져서 말이 늦게 튀었어요. 뭐 그런 거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 열등감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나의 잘난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삶, 성화된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함부로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몸매 비교하면서 아
내가 뱃살을 언제 빼나 이런 거 하지 마셔도 돼요. 어? 얼굴 비교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 어디 고쳐가지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옷이 보이거나 그분의 얼굴이 보이거나 몸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그냥 일반 어떤 분인데도 광채가 나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그 기쁨이 그 사람을 뚫고 나와서 막 이렇게 빛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 받으셨던 적 있으시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그래서 거기 가서 줄 서요. 나도 아, 막 몸매가 이쁘고 예쁜 사람 배열에 막 줄 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경쟁하는 거죠. 나도 세상적으로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 그 대열에 서서 이름 좀 나고 싶은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줄 서야 될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줄 서서 경쟁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자유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내가 여기에 줄 서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순종해서 서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주시면 내가 겸손히 뒤에 가서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는 것이고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자유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이 정말로 겸손한 삶이고 정말로 자유함이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경력,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인가 다 내려놓으세요. 답 없습니다. 거기서 1등 하실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내 삶에 내가 또 도전하고 또 다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내 중심에 모시는 삶. 그 다트 보시면 예, 탁 10점 그게 사격할 때 10점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서 8점, 7점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탁 내 중심에 꽂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운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할지 거기서 경쟁하시면은요 답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탄식하는 말씀이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금 조용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어차피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잘 안 배워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같이 구해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대답하실 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붙잡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정말 겸손 뒤에 숨은 교만, 아직도 내 자아의 주인이 나인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겸손이라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에 빠져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더 이상 여러분을 맞추지 마시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자아로 삼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전부를 주시고 얻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나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는 내 것이라는 교만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멀어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방학 숙제를 하루 앞두고 몰아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6월이 시작되고 7월 또 이제 8월이면 학생들이 개학을 할 텐데 이 여름 시즌에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성전으로 삼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정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악세사리처럼 저 곁으로 멀리 떠나버린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교만한 삶인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겁게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는 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나를 낮추고 나를 못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주님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없이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뤄가시는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